뭐 감기다, 비염이다, 뭐 면역력이 딱 떨어질 때 생기는 것들이 지금 딱 온 것 같아요, 우리한테. 아, 맞아. 예, 그래서 오늘 엄지 회장에서는요, 뚝 떨어진 면역력을 쭉쭉 올리는 면역 비법을 알려주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가정의학과 전문의 박현아 선생님, 그리고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심재항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현아 선생님, 우리 김성환 씨도 걱정이에요. 이렇게 올 여름에 면역력이 약해져서 이렇게 병원 찾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사실 정말 많았습니다. 감기 끝났는데 기침이 안 떨어져서 병원 오신다거나 뭐 찬 것만 드시면 계속 장염이 재발해서 오시는 분도 많고요. 나이 드신 분은 폐렴으로도 굉장히 많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소병원에 침상이 거의 다 찬 병원이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특히 많이 일어난 질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네, 대상포진이었습니다. 그 무섭다는 대상포진. 무더위로 면역력이 바닥나 많은 대상포진 환자가 생겨났던 올 여름. 네, 대상포진은요, 사실 아파서 유명한 병입니다. 그래서 네. 별명이 통증의 왕. 왕은 왕인데 통증의 왕. 맞아. 이렇게 불릴 만큼 굉장히 통증이 심한데요. 네. 또 대상포진이 면역력이 떨어질 때 나타나는 병이라는 아주 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대상포진 환자가 71만 명이나 됐다고 합니다. 진짜? 그중에서 62%가 50대 이상이셨고요. 그다음에 특히 여자분에서 61%로 남자분들보다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상포진이 중년 여성분들에게 공포의 질환이 될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 뭐 여기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에. 네. 대상포진이 왔어요? 들어보세요. 네, 네. 5년 전에 해외로 트레킹을 갔다 왔는데 여기가 뭐 이렇게 저기 뭐야 피부 이렇게 염처럼 빨갛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잘 안 씻어가지고 피부병이 생긴 줄 알았어요. 아무래도 잘 씻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피부과에 갔더니 이게 대상포진 초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물집도 안 생기고 그냥 뻘겋고 가렵기만 하더라고요. 다행히 초기에 잡아가지고 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금방 났거든요. 아니 근데 왜 여름에 그게 갑자기 들죠? 날씨하고도 관계가 있나요 그게? 올해같이 이렇게 많이 더우면 네. 이 기온이 체온보다 더 올라가서 40도가 넘고 이렇게 되면 네. 우리가 그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많이 쓰게 예, 에너지를 또 많이 쓰게 되고 또 너무 더워서 잠을 못 이루는 열대야가 생기고 네. 그다음에 또 잠을 못 자니까 또 식욕도 떨어지고 아하. 식사를 못 하시니까 에너지를 제대로 채울 수가 없게 돼요. 네. 예, 이러다 보면은 외부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항하는 힘인 면역력이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대상포진 질환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죠. 김승환 씨처럼 네. 지금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를 그냥 두면은요. 네. 사실 한국 분들은 굉장히 큰 일교차를 적응을 해야 돼요. 작년 겨울에 세탁기에 얼어서 마이너스 15도 이렇게 했고요. 올 여름에 건 40도까지 했어요. 네. 우리가 적응해야 되는 온도의 차이가 50도. 50, 60도가 거의 다 됩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냉동 만드냐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환절기가 되면은요. 아침과 저녁 사이의 일교차도 또 우리가 적응을 해야 돼요. 그렇죠. 엄청난 스트레스를 우리 몸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환절기가 되기 전에 우리한테 바닥난 면역력을 끌어올려야 몸이 충나지 않고 환절기를 질병 없이 잘 보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우리 몸을 마구 공격해서 통증을 심한 통증을 일으키는 대상포진을 막고 면역력을 쭉쭉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쭉쭉 올라갑니다. 바닥난 면역력이 부르는 통증의 왕, 대상포진을 잡아라. 자, 그럼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걸릴 수 있는 통증의 왕이라고 불리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아 선생님. 네, 제가 대상포진에 대해서 자세히 사진 네. 한 장 준비했어요. 사진 네.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아우. 네. 아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요. 이 물집이 생기고 빨갛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은요. 포도알같이 작은 수포들이 있고요. 대부분은 포진이 몸통에 생깁니다. 근데 네. 이제 다리에도 생기고요. 얼굴에도 생기는데 그 모양이 동그란 모양이 아니고 긴 대 같은 허리띠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요. 띠, 대,
아. 모양상 써서 그대로 대상, 대상. 그 다음에 물집이 잡히는 질환이라 그래서 포진이라는 이름이 생겼습니다. 아. 자, 굉장히 이상해 보이는 사진이 있는데요. 네. 오른쪽 왼쪽이 색깔이 다르죠. 이게 네. 뭐냐면은요, 신경이 오른쪽을 오른쪽이 담당하고 왼쪽은 왼쪽이 담당하기 때문에 절대로 대상 포진에 생긴 피부 발진은요. 가운데 선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기는 하지만 사진에서 보시면 배꼽을 지나서 반대쪽에 나지는 않았죠. 그래서 결국은 온몸에 신경이 지나가는 모든 곳에서는요. 대상포진 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진이 일어났을 때 띠 모양이면? 그럼 네, 한번 대상,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대상포진이다. 저희 남편은 눈 쪽으로 왔어요. 어떻게? 위험한데. 눈은 위험한데? 근데 너무 다행인 게 초기에 잘 잡았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고 바로 약을 먹고 주사를 맞고 하니까는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다행이다. 근데 그 1년 후에 또 생기더라고요. 어머. 똑같은 자리에요? 생긴 자리에 생겼는데 생각해보니까는 스트레스 받으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더라고요. 아니 저희 어머니도 네. 저희 어머니도 대상포진 걸리셔서 고생을 엄청 하셨거든요.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 열이 많이 나시던데요. 그거 대상포진 걸리셨을 때. 네. 처음에 시작하는 것은요, 통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감염이 심한 정도에 따라서 열도 나시고요, 두통도 생기시고, 심하셨다는 몸살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상포진은 왜 생기는 건가요? 다들 기억을 네. 못하시겠지만요, 어렸을 때 대한민국 분들의 대부분은 수두라는 전염성 질환을 알았습니다. 어머님들이 집에 가서 얘기하시죠. 너 옛날에 수두 알았다. 예, 그런데 다 앓으셨어요. 거의 대부분. 거의 99% 앓으셨고요. 수두가 다 낫습니다. 별다른 치료를 안 해도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데요. 수두는 나았지만은 수두를 일으키는 수두 바이러스가요. 우리 몸에서 계속 살아있습니다. 근데 어디 살아있느냐면요. 바로 척추 주변의 신경에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만히 조용히 있어요. 쥐죽은 듯이. 그러다가 우리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그 바이러스가 다시 활성해서 활성화되어서 나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질환. 특히 우리 몸 중에서 신경. 을 공격하는 질환이 바로 대상포진입니다. 아니 그게 어린 나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게 다시 활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네, 사실은 아기 때 걸렸는데 80에 걸리시는 분도 있고요. 지금 그 수두에 걸려가지고 얼굴에 아직도 그 예전에 곰보라고 그러나요? 예. 그 아직도 그 자국이 터트려가지고 만져가지고 그 아직도 자국 흉터가 있어요. 흉터가 크다. 지금 제가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네, 뭐 흉터가 크다고 해서.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니고요. 수두를 걸렸던 모든 분들은 잠재적으로 대상포진이 생길 위험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대한민국 분들 적게 잡으면 4, 5분 중에 1분 정도. 그다음에 많이 잡으면 한 3, 4분 중에 1분 정도가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대상포진에 걸립니다. 와. 지금 사진 보니까는 김성 씨 강원래 씨도 눈에 났다고 하는데 네. 어떠세요? 저렇게 많이 났었으면요, 저 너무 미안하지만은 집에 나가라고. 아니 이때는 저희 아들 때문에. 혹시 전염이 되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대상포진이 대상포진으로 전염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대상포진 환자분이 한 번도 수두를 앓은 적이 없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요. 그 만난 분은 수두가 걸립니다. 그리고 수두에 걸리고 수두를 하고 난 다음에 수두가 낫고 난 다음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그분의 신경절로 가서 숨어 있다가 나중에 그분이 살아가면서 긴장 같은 거 담그고 난 다음에 다시 튀어나와서 대상포진으로 생기게 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불주사 이런 거 맞잖아요. 그게 그런 건가요? 그 불주사는 결핵 예방. 근데 결핵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었기 때문에. 선생님 어렸을 때는 예방접종이 없었습니다. 분명히 앓으셨을 거예요. 아니 그럼 저도 없었어요. 저도 수두 예방 접종은 저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앞서 말씀하셨잖아요. 대상포진은 통증의 뭐 왕 중의 왕이다. 통증의 왕이다. 그렇다면 이제 통증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텐데요. 도대체 왜 이렇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대상포진에 걸리면요. 이 바이러스 자체가 바로 신경. 이런 예민한 신경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자극을 하니까요.
아주 가벼운 접촉, 어떤 경우에는 바람만 쐬어도 네. 통증이 생깁니다. 물론 경한 경우도 있습니다. 통증이 거의 없거나 가려움증, 그다음 뭐 따끔거림 이 정도로 지나가시는 분도 있는데요. 사실 심하신 분들은 후갈로 찌르는 것 같다. 포크로? 후 찌르는 것 같다. 그 정도로 심각하고. 아니 저희 어머니도 디스크 수술을 하신 후에 그게 이제 대상포진 그 누워 계시다가 대상포진이 등 쪽으로 오셔가지고 물집이 생겨서 맨 처음에는 자꾸 물집이 생긴다 그러셔가지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그게 대상포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뒤에 두는 눕지도 못하시고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 옆으로만. 어머 어떻게? 그 두루로 혹시 계시지 못하니까 왜 허리 수술을 하셨는데도 허리 수술보다 더 아프니까 그 정도로 꼼짝을 못하시고 그 열이 막 펄펄 나셨었어요. 너무 아프셔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 자리에 방청석에 대상포진을 앓았던 분들이 나와 계십니다. 나와 계시는데 먼저 이자 씨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대상포진에 걸렸었던 이희자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대상포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걸렸을 때 어떠셨어요? 지난 추석 지나고 제가 걸렸거든요. 제가 종갓집에 큰며느리여가지고 대구에 가서 고생을 네. 하도 많이 해서 저는 감기 몸살에 걸린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설명을 했더니 의사선생님이 몸살약을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이틀이나 먹었는데도 전혀 좋아지지 않고 설명을 했어요. 제가 이거는 얼마나 아프냐면 장정이 한 4명이 강목 같은 걸 들고 나를 계속 쉬지 않고 때리는 것 같다. 근데 정말 너무 아픈 거예요. 사실은 대상포진은 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셨지만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옵니다.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난 다음에 오는 경우가 많고요. 김장하시고 난 다음에 혼사 치르고 난 다음에 부도나고 난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큰 스트레스를 받고 난 다음에 오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산통이 아픈 정도를 큰 숫자가 많이 아프다고 생각하고 네네. 18점이라고 얘기한다면 대상포진은 그보다 5점이 더 높은 23점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부과학회가 조사를 네. 했더니요. 대상포진으로 오신 분한테 네. 굉장히 강한 진통제가 마약성 진통제거든요. 네.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하는 비율이 57%나 됐다고 합니다. 보통 암 환자들이 그 마약성 진통제를 맞잖아요. 정신이 번쩍 드네요, 진짜. 통증의 제왕이라는 대상포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통증 얘기 들으니까 너무 무서워요, 지금. 무서워요. 예. 이렇게 심한 건지 몰랐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포진이 공포스러운 이유는 또 다른 곳에 있어요. 또 있어요, 공포스러운 게. 바로 합병증 때문에. 합병증. 바로 합병증 때문에. 합병증. 극한의 통증 대상포진. 합병증이 더 무섭다? 아니. 대상포진도 무서운데 합병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대상포진 그 자체만으로도 무서운데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포진이 대개 통증이 오고 나서 한 4주 정도 되면 네. 대개 피부에 생겼던 그런 발진도 사라지고 완치가 되는 게 대부분입니다. 네. 근데 나이가 점점 드시고 그러면 면역세포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50대 이후부터는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대개 50대에는 20%, 60대에는 30%, 70대에는 40%, 80이 넘으신 어르신들은 자그마치 두 분 중에 한 분이 합병증으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대상포진 합병증은 언제부터 다시 나타나게 되나요? 네, 대개 말씀드린 것처럼 대상포진이 생기고 나서 네. 4주 정도 지나면 통증도 없어지면서 발진이 피부 발진이 사라지는데 네. 그 이후에 혹시 가라앉았거나 혹은 통증이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지만 네. 혹시 다시 통증이 생기게 되면 그러면 그게 대상포진 후 합병증의 전 단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무섭네요. 자 지금 대상포진 합병증으로 고생하신 분이 나오고 계신데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대상포진으로 고생한 3년 동안 고생한 여신옥입니다. 3년 동안요? 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요, 선생님 말씀은 4주면은 발진도 가라앉고 통증도 거의 가라앉는다는데 지금 여신옥 씨는 지금 3년을 고생하셨다고요?
네, 저는 처음에 감기 몸살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굴이랑 등에 발진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는데 특히 제 얼굴에 그 포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 포진이 생기니까 머리가 두통이 와서 너무너무 그 머리가 번개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치는 것 같이 두통이 심하게 왔어요. 그리고 난 그 뒤에 대상포진이 올라온 게 다 없어졌는데도 네. 3년 동안이나 등에 신경통이 심하고 그다음 머리, 그다음에 온 몸이 어깨도 쑤시고 그다음 머리도, 그다음에 목도, 그다음에 허리도 뭐 여기 쑤셨다가 저기 쑤셨다가 이렇게 신경통이 엄청 심하게 그렇게 왔었어요. 그러면은 가장 많이 나타나는 대상포진 합병증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사례자분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대상포진 합병증의 가장 첫 번째는 몸통에 생기는 대상포진 합병증인 만성신경통이 되겠습니다. 만성신경통. 이름하여 대상포진을 신경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대상포진이 신경절을 따라서 띠 모양으로 나타나고 이런 이 띠 모양으로 나타나면서 아물게 되는데 만약에 신경이 제대로 아물지 못해서 치료가 적절하지 못하면 그 신경 자체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계속 그 심한 통증을 계속 앓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커지죠. 어르신들이 여기저기 쑤시고 뭐 삭신이 쑤신다, 뭐 어디 아프다 뭐 그러는 것이 다 보통 우리가 뭐 신경통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성신경통으로 그냥 얼마나 갈지 모르겠다는 거네, 합병증이면요. 네, 그렇죠. 그 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생긴 신경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관절통, 무릎이 아프거나 어깨가 아픈 것처럼 좋아졌다가 심해졌다가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심하게 아플 수가 있어요. 이게 어디에 생겼을 때 나오나요? 되게 대상포진이 왔을 때 이게 발진의 범위가 되게 넓고 네. 그다음에 초기에 통증이 무지하게 심했었던 그런 분일수록 만성신경통으로 갈 가능성이 높게 되겠습니다. 아팠던 그 자리에 신경통이 집중적으로 오는 건가요? 아니면?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대상포진이 왔는데 왼쪽에 신경통이 왔다 이런 일은 없습니다. 제가 겪은 환자분 중에 네. 대상포진을 20년 가까이 앓으신 분이었습니다. 80세 노인분이셨는데요. 성격이 급하시고 그래서 치료가 빨리 안 되니까 난 치료 안 해, 다른 거 할래 이러고 거의 20년 동안을 버티시다가 너무 아프셔서 거의 잠을 못 주무시고 뭐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래서 몸무게가 40kg도 안 되게 저한테 오셨거든요. 키가 170이 넘으시는 분인데 그래서 도저히 나는 못하겠다, 이제는 뭐 차라리 죽는 게 더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거의 20년 동안 치료가 제대로 안 돼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왔던 경우고 이분은 이제 약을 드시면서 어느 정도는 좋아는 졌지만 결국은 오랫동안 치료가 안 됐었기 때문에 완치는 안 되고 약을 드시면서 일상생활을 하는 정도까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까? 예, 대상포진 합병증 두 번째는 운동신경 마비가 있습니다. 신경 마비요? 네, 되게 팔이나 다리에 대상포진이 생기게 되면 그런 일부에서 운동신경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침범해서 운동신경에 문제가 생겨서 다리에 힘이 빠진다든지 팔에 힘이 빠져서 물건을 못 짚는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리에 대상포진이 생겼는데 걷는 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한테 오셨던 환자분 중에 67세 여자분이 계셨었는데요. 네. 다리, 오른쪽 다리 쪽에 대상포진이 오고 그 이후에 계속 통증이 와서 다리 힘이 빠지셨어요. 근데 다리 힘이 빠지면 우리가 허리 디스크나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그렇죠. 의학적으로는 그렇죠. 다리에 힘이 빠지는 허리 디스크 증상이면 응급수술을 해야 되는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환자분이 놀라셔가지고 이거 응급수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날짜까지 잡았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디스크 때문에 생긴 그런 운동 마비, 다리 마비가 아니라 대상포진 후 합병증이 아닌가 해서 제가 대상포진 후 신경통 치료를 계속 하자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좋아지셨어요. 어머, 맞다 그럼 바로 수술하실 뻔했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그 환자분처럼 다리에 힘이 풀리는 증상을 나왔을 때 이게 대상포진 때문인지 아니면 디스크 때문인지 어떻게 구별을 하셨나요? 아, 예, 사실은
운동신경, 그러니까 다리가 힘이 빠지는 것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같이 오는 통증을 가지고 제가 판단을 했는데요. 대개 디스크에 의해서 생기는 통증 같은 것들은 이제 걷거나 혹은 자세를 취하거나 이렇게 되면 통증이 더 악화되는데 쉬게 되면 통증이 좀 사라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 반면에 대상포진후 신경통 때문에 생긴 통증은 쉬거나 움직이거나 어떤 자세를 취해도 아프시고 그다음에 알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통증이 이상해요. 표현하기가 막 칼로 베는 것도 같고 바늘로 찌르는 것 같고 전기가 찌릿찌릿 우는 것 같고 정말 표현하기가 이상해요. 심지어 벌레가 막 스물스물 기어간다고 들었어요. 세상에. 그런 통증의 양상을 보고 제가 진단을 해서 운동신경마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요. 아유, 합병증 무섭네요. 자, 대상포진 합병증 또 그다음에 많이 나타나는 합병증이 또 뭐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대상포진 합병증에 가장 위험하고 드물지만 위험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대상포진 합병증은? 실명, 청력 저하, 또 심하면 뇌 수막염에 의한 의식불명.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겠어요. 사망에 이르는 경우까지 있겠어요. 이게 어디에 생겼을 때 나오나요? 되게 안면부, 얼굴이나 머리 쪽에 생겼을 경우에 조심을 해야 될 합병증이 되겠습니다. 와. 제가 20살 초기에 고등학생 때 결핵에 걸렸었거든요. 약이 알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걸 먹다가 중단을 해버린 거예요, 제 마음대로. 그게 20살 초반에 결핵성 뇌막염, 뇌수막염으로 가서 정말 엄청 고생했었거든요. 하마터면 이 자리에 못 있을 뻔했었어요. 약이 많은 건 뭐예요? 아니, 그러니까 결핵약이 워낙 많아요. 알 수가. 그래서 그걸 먹다가 한 3개월 먹다가 포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게 그게 이제 감기처럼 감기인 줄 알았는데 뇌수막염으로 와가지고 응급실 갔을 때는 이미 팔다리가 이렇게 꼬인 상태였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때 이제 이등병이었어요. 이등병이었는데 내 여자친구 죽어간다고 어떻게 해가지고 면회를 온 거예요. 외출을 나와가지고 병원에서. 그게 마지막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아있네요. 아니 그렇게 무서운 얘기 웃으면서 하세요. 아니 뇌수막염 그러니까요. 원래 이 집안이 그렇게 얘기해요. 힘들었던 얘기예요. 그리고 저희 남편도 이제 장애 1급 판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신경에 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신경, 감각신경이 다 마비예요. 흉추 3번부터 이하로는요. 그러니까 많이 와닿아요. 공감이 되네요.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무섭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예방을 해야 되겠네요. 네. 걸리지 않게. 그래서 저희 남편이 대상포진에 걸리니까 이제 시부모님이 걱정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주변에서 이제 예방접종을 맞으라고 막 그래서 맞으셨거든요. 그럼 괜찮은 건가요? 네, 예방접종을 맞으면. 저한테도 보호자분으로 오신 분들이 본인들로 걸리면 겁나니까 맞고 싶어 하시는데 되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했다 그래서 100% 예방되지는 않습니다. 되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면 한 60% 정도 예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많이 되네요. 많이 되네요. 그래도. 예. 그래도 어디예요? 네. 그리고 예방접종을 하시게 되면은 대상포진이 혹시 걸리시더라도 약하게 앓고 또 합병증으로 갈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합병증으로 갈 가능성은 적어집니다. 괜찮네요. 욕심이 좀 생깁니다. 그럼 대상포진을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 걸까요?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있어! 아주 쉬우면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 여름에 떨어진 면역력을 그대로 두면 대상포진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요. 환절기에 대비해서 바로 지금 면역력을 끌어올리셔야 합니다. 떨어지지 않은 말자.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죠? 또? 네, 그렇겠죠. 기대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신재향, 박현아 두 엄지에게 본격적으로 이 환절기 면역력을 올리는 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법입니다. 네. 면역력을 높이려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스트레스부터 먼저 줄여야 됩니다. 근데 선생님 말이 싫어. 진짜 스트레스 받는 게 스트레스 받지 마라, 스트레스 줄여라 이 말이 스트레스 받아요. 스트레스. 저도 받을 수 없잖아. 뭔지 알아요. 결혼해라. 이게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아줘.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엄청나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요즘 같이 기온의 변화가 클 때는요.
여기에 적응하느라고 면역세포 자체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 스트레스 호르몬 자체가 면역세포의 활동을 조금 저해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약을 이만큼씩 비타민 많이 먹으면 좋다고 네. 약으로 좀 해결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네. 가장 중요하고 좋은 거는 매일 먹는 음식하고 규칙적인 운동. 이게 제일 면역력을 높이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겠습니다. 면역의 기본은요. 네, 잘 먹는 건데요. 네. 칼로리는 넘치지 않게, 네. 영양소는 부족하지 않게. 네. 그래서 저희가 환절기를 대비해서 특별한 면역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한 면역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머! 밥상에 환상 차림이 나왔어요, 지금. 어머, 웬일이에요? 지금 앞에 뭐 그냥 환상 차림 쫙 준비되어 있는데 환절기에 대비한 면역 밥상입니다. 우선 제일 뜨거운... 중요한 밥부터. 예. 네. 한국인은 밥심이니까 네. 밥부터 열어봐 주시죠. 밥 뜨거울 것 같아요. 안 뜨거워. 그런 거 안 가래. 밥 안에 그냥 밥이 아니죠. 무슨 밥 뭐가 있어요? 네. 저의 핵심 비법은요. 바로 이 솥밥 안에 들어있는 목이 버섯입니다. 비타민 D가 정말로 많습니다. 아, 비타민 D? D요? 한 분씩 지금 식재료 나오나요? 자, 그러면 심재환 선생님. 네, 제가 추천하는 면역력을 올리는 식재료는 맛있겠다. 우와, 뭐야? 된장찌개? 된장찌개? 이게 청국장찌개. 이게 드러내는 게 우렁 아니에요? 맞습니다. 면역력을 올리는 식재료는 이 청국장 안에 들어있는 우렁입니다. 우렁이. 우렁 청국장? 우렁이가 그렇게 청소를 하고 갔더니. 그러니까 밥 해놓고. 이렇게 또 면역력까지 올려주니까. 자, 두 분이 의견을 이렇게 갈라지니 네. 우리 박혜나 선생님은 목이 버섯, 김지아 선생님은 우렁이. 네. 오. 보는 게 더 핵심입니까? 아마 목이 버섯이 더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아,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통 암에 걸리면 옆에 분들이 인삼 사다 주시고 귀한 버섯 사다 주시고 그러세요. 이제 암에 걸렸을 때 가장 중요한 내 면역이 떨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영양소는 바로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요, 절대로 부족해서는 안 되는 영양소입니다. 근데요, 비타민 D는 영양소라고 우리가 쓰고 있지만요, 얘는 실제로 하는 일이 호르몬입니다.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 몸의 모든 면역세포를 좌우하는 호르몬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백혈구와 같은 모든 면역세포는요, 바로 비타민 D 수용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쉽게 얘기하면 비타민 D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비타민 D의 명령을 듣는 애들이다 그런 뜻입니다. 자, 우리가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목이 아프죠. 예, 예. 그런데 우리는 목이 아프지만 실제로 우리 몸의 면역세포 백혈구는요 우리 목으로 몰려갑니다. 그래서 침입한 바이러스랑 열심히 싸워요. 네. 그런데 누가 보내죠? 비타민 D. 네, 바로 비타민 D가 시그널을 신호를 보냅니다. 면역세포들한테 목으로 가세요. 가서 쟤네와 싸우세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내 몸의 면역이 떨어질까요? 올라갈까요? 떨어지죠. 네, 그래서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도 감기 걸려도 이쪽으로 가고 싶어도 가라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갈 만한 양도 우리가 비타민 D는 그 햇빛만 어느 정도 잘 쏘여도 생성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로도 부족한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대한의사협회 통계에 따르면요. 국내 남성의 86.8%, 여성의 93.3%가 비타민 D가 충분한 게 아니고 비타민 D가 바로 부족합니다. 그 이유는요. 비타민 D는 햇빛에서 어느 정도 와야 됩니다. 근데 한국 분들은 흰 피부를 선호하세요. 그래서 햇빛을 잘 안 나가시고요. 나갈 때도 UV 프로텍션 되는 선스크린 다 바르시고 올 여름에는 양산도 많이 쓰셨고요. 네, 그다음에 예, 또 UV 차단되는 옷 다 입으시고 그렇게 하고 나가시기 때문에 햇빛을 볼 일이 없어서 굉장히 낫습니다. 근데 제 주변에 어떤 분은 나는 괜찮아 그래도 그냥 몇 달에 한 번씩 가서 비타민 D 주사 맞아 이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먹을 수 있는 것은 먹는 것이 가장 큰 대원칙입니다. 이건 의학의 대원칙이라서요. 네.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채워주시는 것이
햇빛을 받아서 채워지는 것만큼 중요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비타민 D를 채워라는. 그래서 네. 바로 이 모기버섯에는요 비타민 D가 무진장 많이 들어있습니다. 무진장. 시중에 나와 있는 177가지 식용버섯 중에서 가장 비타민 D 함량이 높다고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바로 그 버섯입니다. 자, 우리 보통 말린 표고버섯을 100g을 드시게 되면 이 안에 비타민 D를 거의 200g인 199 마이크로그램을 드시게 되는데요. 말린 모기버섯은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무려 364 마이크로그램이 들어있습니다. 말리기 전에서 말리고 난 다음에 30배. 30배요? 네. 그냥 말리시면 안 되고요. 햇빛 쨍쨍한 데서 말리시게 되면 햇빛에다가. 버섯 안에서 비타민 D가 훨씬 많아진다, 30배. 그러면 우리가 시중에서 구할 때 생 모기버섯이 있고 건 모기버섯이 있는데 그러면 건 모기버섯이 더 함량이 높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긴 한데 대부분 시중에서 사시는 버섯, 말린 버섯들은요 햇빛에 말리지 않고 상업적으로 많이 빨리 말리기 위해서 건풍에 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집에 가지고 오셔서 베란다에다가 신문지 깔고 또는 책 깔고 잠깐 햇빛에 말려주시면요, 그 안에서 비타민 D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아, 어떤 버섯을 그 생이든 건이든 사와서 한 번 더 말려주는 게 네. 좋다. 예. 네, 사실 이 모기버섯이 한방에서도 이 면역 증진에 굉장히 좋은 식재료로 많이 알려 있고요. 식료 본초에서도요, 이 오장을 돋고 그리고 체내에 쌓인 독소를 빼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왜 약이 되는 음식, 약선 요리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식재료 중에 하나인데 그 기능 중에 그 효능 중에 하나가 출혈을 멈추게 한다. 지혈 작용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혈이라는 것은 피가 철철 흐르는 거를 지혈을 시켜준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거나 기운이 떨어지고 노화가 시작이 될 때 얇은 혈관이 약해지거든요. 그때 이제 코를 살짝 건드려도 코피가 나거나 맞아.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위장이 출혈이 되고 또 기운이 너무 딸릴 때 항문 주변에 이제 출혈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모기버섯을 먹게 되면은 혈관들 탄력도 도와주고 또 노화도 예방해주면서 이 면역력을 증강시켜주니까 두루두루 굉장히 좋은 식품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박현아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모기버섯이 좋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신재호 선생님. 예. 면역력을 올리는데 우렁이를 추천해 주신 이유가 뭘까요? 아, 예. 네. 박현아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비타민 D가 많아서 전령을 막 보냅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증강시키고 싶은데 면역 세포가 없으면 안 되죠. 군인이 없는데 전쟁을 할 수가 그렇죠. 없죠. 아, 네. 그러니까 장군만 많으면 안 되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면역 세포의 주성분이 바로 단백질인데 이 단백질이 부족하게 되면 면역력이 당연히 떨어지겠죠. 네. 예. 근데 나이가 점점 드시면서 소화력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좋아하는 소고기 사 먹어도 소화 안 되고 항상 더부룩하고 이럴 수 있습니다. 맞아. 근데 하지만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미네랄이나 이런 아연 같은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꼭 동물성 단백질을 먹어야 되는데 그런 섭취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우렁이를 권해드립니다. 네. 우렁이가 동물성 단백질인데 식물성 단백질 같은 동물성 단백질이라는 거죠. 얘가 아주 그냥 식물, 네. 동물 아주 그냥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9월에서 10월까지 우렁이가 살이 통통 오르고 가장 맛있는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담백한 맛을 자랑하는 우렁이는 육류 못지않게 다량의 단백질을 성분을 갖고 있고요. 또 그것보다 또 더해서 유해지방이나 콜레스테롤 같은 그런 성분들을 거의 함유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량이 낮고 그다음에 고단백 저지방 식품이기 때문에 특히 다른 어패류에 비해서 특히 칼슘이나 철분이 10배 이상 풍부합니다. 와, 우선 다 이렇게 좋은 거예요. 우렁 된장국에 조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이 먹어야겠어요. 네. 그래서 예로부터 이 우렁이가요 약재로도 많이 쓰이기도 했어요. 한방에서는 이 간의 열독을 빼주고 이 숙취 해소에도 좋고요. 특히 열독이 많으니까 종기 같은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가라앉 해주고 물 속에 웅담이라는 표현도 하거든요. 자, 앞서 선생님께서 얘기하듯이 우리가 몸에 이제 기운을 차리려면 사실 단백질이 필요해요. 이 우렁이는요 논밭에서 자라고 물에서 이렇게 기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물에서 사는 생물들은요 비교적 단백질이 좀 차분하고 그리고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네.
저와 신 교수님이 준비한 이 면역 밥상을 드시면요.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무기질이 다 꽉꽉 채워줄 수 있습니다. 목이버섯 옆에 같이 놓여있는 밤에는요. 비타민C가 많아서도 항산화 효과를 냅니다. 보시면 호두가 놓여져 있는 건새우볶음이 있는데요. 이 호두에는요. 오메가3라는 불포화지방산이 들어있어서 우리 몸에 나쁜 염증을 줄여주는 그래서 면역을 조절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빼낼 수 없는 김치에는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어서 장관 면역을 튼튼하게 해줍니다. 네. 엄지 추천 환절기 대비 면역 밥상입니다. 자, 맛을 좀 봐야 될 텐데. 네. 아, 또 어느 분이 맛볼까요?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네. 나와주세요. 예. 버섯은 저는 좀 많이 좋아하거든요. 자, 먼저. 자, 목이버섯 밥을. 저 진짜 목이버섯 처음 먹어봐요. 잡채? 잡채 그냥 장식용으로만 먹었어요. 짬뽕이도 들어있어요. 어머 어머 어머. 신기하네요. 있어 있어. 저도 식감이 좋은데. 식감이 좋아 있죠. 와 생긴 거 완전 브라질리안. 너무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또 단백질 덩어리인 또 우렁이 같이. 어, 네. 어느 때 먹어도. 어머. 치킨은 맛이 진짜 맛있어요. 오, 너무 맛있는데요? 우렁 맛있지. 수정 어때요? 어때요? 목이버섯 드셔보니까 어떠세요? 목이버섯은 일단요, 씹히는 이 질감이 정말 해산물 먹는 것 같은 느낌. 아, 그리고 달콤해요. 맛이 저 진짜 처음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워낙 밤은 제가 좋아하고요. 수정씨 드셔볼 수 있는구나. 이게 솥밥이 옆에서 보는데 네. 윤기가 선물로 나는 거예요. 이렇게 먹어야죠. 아, 이렇게 먹어야지. 참 잘 먹어. 맛있게, 맛있게 잘 먹어. 진짜. 네, 네, 네. 이게 참 아, 기가 막히다 이거요. 진짜. 솥밥이 진짜 약간 청국장을 얹어서 먹으니까 네. 딱이지. 너무 딱. 게다가 이 중간에 목이버섯도 사각사각씹히지만 우렁이가 쫄깃쫄깃해요. 마지막에 살아가지고 살이 빡 찼어요. 통통하네요. 내 면역력을 사르르 올려줘요. 우렁이는 보통 된장찌개에 넣는데요. 청국장과 같이 넣게 되면은요. 청국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짠맛을 줄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단백질 자체의 흡수를 더 높게 해주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솥밥이 뭔가 간이 돼 있는 것 같지? 뭔가 간이 되고 이렇게 기름 이렇게 좀 윤기가 자르르 흐르거든요. 뭔가 목이버섯 때문에 그래. 뭔가 좀 다른 거가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밥만 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요. 들기름 넣어. 들기름. 그쵸. 들기름 맞습니다. 들기름 넣어. 들기름. 그쵸. 들기름 맞습니다. 이유가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라서요. 기름이랑 같이 들어가야 몸 안에서 흡수가 쫙쫙. 그래서 청소한 맛. 역시 예민하구나. 너무 흔한 말이지만 음식으로 못 고치는 병을 약으로도 못 고친다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세상 이렇게 좋고 쉬운 방법이 어디 있어요? 맛있고. 오늘 저희가 추천해드린 면역밥상을 하루 한 끼 꼭 챙겨 드시면 환절기 면역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면역력 쑥쑥 올리는 면역밥상 만들기. 먼저 우렁이 반 컵과 다진 김치를 넣고 기름에 살짝 볶아줍니다. 물 세 컵을 넣고 끓이다가 물이 끓어오르면 감자, 호박, 양파를 넣어주세요. 채소가 익으면 청국장 한 컵을 넣고 약불로 끓여주세요. 면역력 쭉쭉 올려줄 우렁이 청국장찌개 완성! 솥에 들기름 한 큰술을 두르고 불린 쌀을 약불에서 볶아주세요. 밥물을 넣고 불린 목이버섯과 깐 밤을 함께 넣어주세요. 중불에 30분간 끓여주면 면역력을 충전해줄 목이버섯 솥밥 완성! 면역밥상 한 끼로 환절기 건강 챙기세요. 우리 몸에 많으면 많을수록 크면 클수록 면역력이 좋다고 생각하실 텐데요. 아주 큰 오해입니다. 면역세포가 크고 많을수록 좋다는 것은 오해다? 면역세포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거나 너무 거대해지면 우리 건강을 지키기는커녕 면역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외부 침입 물질이 아닌 우리 몸의 정상 세포를 적으로 간주해서
공격을 하는 류마티스나 유산, 탈모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기도 하고요. 해가 없는 외부 물질에 대해서도 과민하게 반응하는 아토피, 비염, 결막염, 천식 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즉, 면역력이 높다, 면역력이 강하다는 것은 면역세포가 얼마나 균형을 이루어 제기능을 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고 한다. 우리가 몰랐던 면역력의 진실. 첫 번째, 짧은 스트레스는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두 번째, 아침에 마시는 한 잔의 차가운 물은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준다. 세 번째, 과도한 근육은 오히려 면역력을 떨어뜨린다. 네 번째, 면역력이 강하면 감기 증상이 짧은 기간 동안 심하게 나타난다. 명절이 끝난 지금은 면역력의 균형이 깨져 건강 악화를 불러오는 시기라고 하는데, 실제 이맘때면 환자들로 북적인다는 한 병원에서 유독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77세의 이용희 씨를 만날 수 있었다. 글쎄, 나는 몸살인 줄 알았어요. 두통 몸살인 줄 알고 맨 처음에 편두통약을 먹었어요. 칼로 이은 것 같아요. 비해가지고 그냥 이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통증이 심한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를 고통 속에 몰아넣은 통증의 정체는 대상포진. 힘든 시간을 버텨내고 있는 그의 가슴엔 검은 상처들이 가득했는데. 엄청 아팠어, 진짜. 내가 참성이 굉장히 강한데 도저히 못 견뎌가지고 그냥 막 밥 먹다가도 밥 토하고 그냥 저럴 정도예요, 그냥. 면역력이 떨어진 이 시기 가장 조심해야 할 질환이 바로 끔찍한 통증을 수반하는 대상포진이라고 한다. 우리 몸의 면역성이 떨어졌을 적에, 다시 얘기해서 우리 몸이 허약해졌을 적에 그 바이러스가 다시 살아나서 그 신경을 공격하게 되면 띠 모양으로 이렇게 그 피부 분절을 따라서 나타나는 게 대상포진입니다. 통증은 이제 대상포진이 심한 사람들은 일단 옷을 못 입고 와요. 이 스치고 그러면 뭐 또 아프고 그래갖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자살하고 싶다, 뭐 칼로 찌르는 것 같다, 그냥 또 근질운 사람은 뭐 가려워서 난 도저히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통증하고 가려움증이 대상포진 환자들의 호소하는 주 증상입니다. 어릴 때 발생했던 수두 바이러스가 치료 후에도 사라지지 않고 척수 속에 숨어 있다가 면역력이 떨어지면 다시 활동을 시작한다는데, 이때 발병하는 것이 바로 대상포진이라는 것. 운동량이 부족하고 실내 생활이 많아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현대인들을 괴롭히는 대상포진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초기 증상이 발열, 두통, 근육통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해 방치하다 보면 각종 합병증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한다. 그걸 방치하게 되면은 이명이라든지 안면 마비 또는 뇌의 그 염증으로 인해 갖고 갑자기 사망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른다는 대상포진의 고통. 평범했던 김경애 씨의 일상이 순식간에 무너져버린 것도 4년 전 대상포진이 찾아오면서부터였다고 한다. 아직도 그날의 고통이 생생하다는데. 4년 전에 대상포진을 알았어요. 그 이제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것처럼 계속 쉴새 없이 아픈 거, 쉴새 없이 정말로. 여기 허리 부위 흉추, 그러니까 가슴 밑바닥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런 거죠. 그래서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뻘뻘뻘 기어다녔어요. 엄마 소리가 저절로 났어요. 엄마 엉엉엉 울었어요. 정말로 정말로 아파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 모를 정도예요. 마치 수십 개의 바늘로 생살을 찌르는 것과 같은 지독한 통증 때문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다는 김경애 씨. 그녀에겐 왜 대상포진이 찾아온 것일까? 저희가 이제 건어물 가게를 하는데 건어물 명절 되면 되게 엄청 바빠요. 말도 못해. 한 겨울에도 막 겨드랑이 땀띠 날 정도로 되게 바쁘거든요. 한꺼번에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대상포진이라는 걸 알았을 때 대상포진이 왜 걸려요? 그랬더니 면역이 떨어지면 그렇게 걸린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체력이 내가 좀 많이 다운됐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명절 무렵 유독 많은 손님들이 몰려들면서 피로가 누적됐고 면역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대상포진을 앓게 됐다는 것. 4년 전 고통의 시간을 보낸 후 재발을 막기 위해 하루 1시간씩 체조를 하며 건강관리를 해온 김경애 씨.
대상포진이 쉽게 재발한다고 그래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엄습해서 도저히 이들 그냥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노력을 많이 했죠. 운동만으로는 부족할 것 같아서 식이요법을 한번 찾아봐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그 채식 위주로 주로 하되 하나를 갖다가 첨가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강화를 시켜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꾸준히 찾아서 먹어봤습니다. 그녀가 밥상에서 빠뜨리지 않는다는 식재료는 과연 무엇일까? 머리 또 싱싱한 거 맞죠? 아, 예, 싱싱한 거 빼놨어요. 사장님 믿어요? 네, 네, 골라볼게요. 사장님 저희 어머님 여기 자주 오시나 봐요. 맨날 오세요. 맨날 오셔서 싱싱한 것만 찾으시면 찾으셔서 우리가 꼭 싱싱한 것만 갖다 놓고 있어요. 그녀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 채소의 정체는? 제가 대상포진을 재발을 막기 위해서 먹었던 게 이 애호박이에요. 그 주인공은 바로 애호박. 여름철 따가운 햇볕 아래서 자라 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애호박. 여름이 제철이지만 하우스 재배가 이루어져 요즘은 사시사철 언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채소다. 애호박이란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한 지 7일에서 10일 정도가 지난 어린 호박을 의미하는데요. 사계절 내내 쉽게 구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타민 A, B, C와 칼슘, 칼륨, 식이섬유 등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면역력의 향상은 물론 위장질환의 개선이나 두뇌 발달과 치매 예방, 그리고 성인병의 예방 등 다양한 방면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 식품입니다. 풍부한 효능이 꽉 들어차 있는 밥상 위의 단골 식재료 애호박. 대상포진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고 한다. 애호박에 풍부한 비타민 A는 면역 비타민으로 불릴 정도로 면역력 향상에 탁월한데요. 이는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발생되는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하고 사멸시키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대상포진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를 재생시키는 데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이 애호박에 풍부한 비타민 B1, 즉 티아민 역시 우리 몸의 면역계와 신경계를 강화시켜주고 에너지 대사를 원활하게 도와줍니다. 따라서 애호박을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은 대상포진 완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 한 대학에선 비타민 A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면역 비타민이라 불리는 비타민 A와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함유돼 대상포진 완화에 도움을 주는 애호박. 김경희 씨 역시 대상포진을 앓고 난 후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 애호박 요리를 꾸준히 먹어왔다고 한다. 애호박을 먹고 한 두 달 정도 됐나? 그래서 그렇게 먹고 나니까 어깨가 좀 가벼워진 것 같고 면역도 좋아진 것 같고 몸도 조금 가뿐해진 것 같고 그래서 애호박을 먹은 덕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부드러운 식감과 순한 맛으로 부침, 볶음, 그리고 찌개까지 다양한 요리에 활용되는 애호박. 그렇다면 김경희 씨는 어떤 방법으로 애호박을 섭취하고 있을까? 애호박을 평소에 생으로 이렇게 즉석에서 요리를 해서 먹기도 하는데 말린 게 면역력을 굉장히 높여준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애호박을 집에서 직접 말려가지고도 먹기도 해요, 요리에서. 애호박을 말려 먹는 것이 대상포진 완화에 도움이 된다? 애호박은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애호박을 말려서 섭취하게 되면 생으로 먹는 것보다 비타민 A의 함량이 약 10배가량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비타민 B1, 칼슘, 칼륨 등의 함량도 눈에 띄게 증가하기 때문에 다양한 영양소를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은 물론 면역력을 향상시켜주기 때문에 애호박을 드실 때에는 말려서 드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실제 호박의 비타민 A는 생것이나 익힌 것보다 말렸을 때 10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포진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애호박 섭취법, 말려서 먹어라. 먼저 애호박을 말리기 위해선 애호박을 살짝 두툼하게 썰어주는 것이 좋은데 애호박 두께는 너무 얇아도 깨지기 쉽거나 부서지기 쉬워요. 그래서 안 좋아. 그다음에 약 너무 두꺼우면 말리지도 않고 곰팡이 씌워서 그것도 별로예요. 근데 약 1cm 정도면 아주 적당하게 좋습니다.
애호박은 1cm 두께로 썰어야 집에서 쉽게 말릴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때 애호박을 동그란 모양이 아닌 세로로 썰기 시작하는 김경혜 씨.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것일까? 주로 우리가 그 이렇게 동그랗게만 썰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썰면 식감도 좋고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애호박을 조금 더 다양한 요리로 즐기기 위해 두 가지 형태로 말려준다는 것. 세로로 썬 애호박은 말리기 쉽게 다시 길게 채 썰어 준비한다. 그런 다음 통풍이 잘 되는 채반에 애호박을 가지런히 널어주면 되는데 이때도 신경 써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 다른 식재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썰어서 한두 번 말리 뒤집어 주거든요. 근데 애호박 같은 경우는 손이 닿을수록 변질될 우려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이대로 말립니다. 애호박을 말릴 땐 절대 뒤집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오직 햇볕과 바람으로만 일주일 정도 바삭하게 말리는 것이 좋다고 한다. 김경혜 씨는 직접 말린 애호박을 다양한 요리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바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린 애호박으로 이용해서 김밥을 싸서 먹고 있어요. 대상포진 원화에 도움이 되는 면역 밥상, 말린 애호박 김밥. 세로로 썰어 말린 애호박은 30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넣고 불려준다. 다음은 밥에 간을 할 차례인데 밥 3공기 기준, 참기름 한 숟가락, 소금 1티스푼, 통깨 1티스푼을 넣고 골고루 비벼준다. 김밥에 속재료가 될 당근도 채로 썬 뒤 팬에 살짝 볶아서 준비해주고 미리 불려둔 말린 애호박도 물기를 꼭 짜준 다음 강불에 2분 정도 볶아서 익혀준다. 그리고 또 하나, 애호박 김밥에 반드시 넣는 식재료가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소고기. 애호박이랑 소고기랑 궁합이 잘 맞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말린 애호박 김밥 쌀 때 소고기랑 꼭 같이 넣어요. 소고기 두 주먹과 다진 마늘 한 스푼을 넣고 강불로 5분 정도 볶아주는데 이 같은 방법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어떤 도움이 될까? 애호박에 풍부한 비타민 A는 대표적인 지용성 비타민이기 때문에 소고기의 지방과 만나면 체내 흡수율이 두세 배 정도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소고기에는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아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요. 김에 풍부한 포미란이라는 성분 역시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말린 애호박과 소고기를 넣어 김밥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면역력을 높여서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김 위에 적당량의 밥을 올리고 당근과 말린 애호박, 양념된 소고기 등 기호에 맞는 식재료를 더해 둥글게 말아주기만 하면 시간에 쫓기는 아침 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말린 애호박 김밥이 완성된다. 저녁엔 조금은 다른 방법으로 말린 애호박을 즐기고 있다는 김경혜 씨. 미리 불려놓았던 동그란 모양의 말린 애호박을 물기를 꾹 짜서 준비해 주는데 이번엔 어떤 요리를 하려는 걸까? 겨울에는 따끈한 게 최고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린 애호박으로 탕을 끓여 먹어요. 대상포진 원화에 도움이 되는 면역밥상, 말린 애호박 탕. 먼저 동그랗게 말려놓은 애호박은 먹기 좋게 반으로 썰어 준비해 주고 탕에 감칠맛을 더해줄 식재료, 양파도 채를 썰어준다. 그런 다음 말린 애호박과 양파를 중불에 볶아준다. 재료가 잘 볶아지면 물 4컵, 다진 마늘 1스푼, 국간장 2스푼을 더해 중불로 팔팔 끓여주면 되는데 그동안 탕에 들어가는 또 다른 식재료, 시금치를 다듬기 시작하는 김경혜 씨. 말린 애호박 탕 끓일 때 저는 시금치랑 같이 넣어요. 시금치 같이 넣는 이유는 시금치가 제철이기도 하지만 말린 애호박하고 시금치하고 궁합이 아주 잘 맞거든요. 겨울 제철 맞은 시금치 한 주먹을 깨끗이 씻어 탕에 넣고 중불로 5분 정도 한 번 더 팔팔 끓여준다. 말린 애호박과 시금치를 함께 먹는 방법이 면역력 강화엔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말린 애호박에 풍부한 비타민 A의 체내 흡수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베타카로틴이 풍부한 식품과 섭취하는 것입니다. 시금치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세포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엽산과 면역력을 높여주는 비타민 C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의 재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탕에 고소함을 더해줄 식재료 들깨가루 두 스푼을 더해주는데 들깨가루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말린 애호박의 비타민 A 흡수율을 한 번 더 높여준다고 한다. 겨울철 떨어진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는 말린 애호박 밥상으로 건강은 물론 행복도 되찾게 됐다는 김경혜 씨. 저는 말린 애호박 먹고요. 이게 피로 회복도 좋아졌고 그다음에 건강에도 굉장히 좋아져서 보약 같은 존재예요. 너무 좋아요. 면역력을 높여 대상포진 완화에 도움이 되는 애호박이지만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이 있다고 한다. 애호박은 맛이 순하고 독성이 없어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식재료인데요. 단 불용성 식이섬유가 많아서 소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섭취하시면 가스가 차거나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른 손바닥만한 크기의 애호박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한 개 반 이하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심한 가뭄과 고온에서 자란 애호박은 간혹 쓴맛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애호박의 쓴맛은 쿠쿠로비타신이라는 독소로 급성 위염이나 장염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생 애호박을 혀끝에 살짝 댔을 때 쓴맛이 나면 절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 비법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피로를 쉽게 느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일수록 뭐 구내염, 입술 수포가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게 다 바로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들인데요. 뭐 코로나19도 그렇고요. 원숭이 두창도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 감염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바이러스 질환.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주부 하나 씨 역시 이 때문에 고민이 많다고 하는데요. 언뜻 보기엔 건강해 보이는 30대 그녀. 하지만 평소 연고를 달고 사는데요. 잠깐 방심해도 심해지는 바이러스 질환 때문입니다. 아, 이거요. 헤르페스 걸렸을 때 바르는 연고예요. 지금은 심하지는 않은데 이제 살짝 부어오른 정도고 언제 수포가 올라올지 모르니까 예방 차원에서 미리 바르는 거예요. 헤르페스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질환으로 입술같이 약한 피부에 물집이 생기는 게 특징인데요. 건드릴 수도 없는데 혹시라도 건드리게 되면 굉장히 아파요. 그냥 수포가 생기고 없어진다고 생각해서 아프지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아프고요. 여기 있는 약이 다 헤르페스 약이요? 아니요. 헤르페스 약만 있는 건 아니고요. 구내염 약도 같이 있어요. 입안이 자주 헐고 정말 양치도 못해가지고 겨우 가글만 하는 정도인데 가글을 해도 그 부위에 닿게 되면 굉장히 따가워요. 수시로 겪어야 하는 통증. 화장품 개수랑 좀 비슷해 보여요. 네. 헤르페스 걸리면은 아무래도 화장을 못하게 되니까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헤르페스로 인해 그녀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수라는 바이러스 예방. 그래서 꼭 지키는 생활수칙이 있는데요. 바로 환기를 해주는 겁니다. 제가 헤르페스나 구내염을 달고 살다 보니까 좀 찾아봤더니 바이러스나 이런 먼지들 때문에 그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기는 좀 수시로 시키고 있어요. 빨래를 할 때도 하나 씨만의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과탄산소다랑 베이킹소다를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제도 같이 넣고 있고요. 또 아이도 그렇고 신랑도 그렇고 바깥에서 활동을 하고 오다 보니까 바이러스나 먼지 같은 것도 좀 걱정되고 이렇게 하면 좀 표백 효과도 좋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써보고 있어요, 지금. 여러모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오빠, 빨래 좀 같이 털자. 그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아내를 돕는다는 남편. 사실 하나 씨뿐 아니라 가족 모두가 바이러스 질환의 고통에 시달린 적이 있다고 합니다. 먼지 좀 잘 떨어지게 다 털어볼까? 예, 힘들게 털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원래 면역력이 조금 약한 편이었어요. 심지어 신랑도 2년 전에 대상포진에 걸렸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걸렸습니다. 정말요? 예. 대상포진은 소화기 때 생기는 수두 바이러스가 신체에 잠복해 있다 다시 활성화되며 발병되는 질환인데요. 저도 2년 전쯤에 대상포진이어서 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당시에 열도 좀 많이 나고 통증이 심해서 그 병원을 찾았는데 눈 주변이나 이마 주변에나 뾰루지 같은 것들이 대상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성인도 피해갈 수 없는 바이러스 감염병. 어린 자녀를 둔 하나 씨는 그래서 더 신경이 쓰인다는데요. 다른 주부들에 비해 고된 청소 시간. 청소가 끝나면 기진맥진입니다. 나들다 왔어. 아유 귀여워. 유치원에서 단체 생활을 한다는 아들 효준이. 목에 뭐가 있지? 괜찮아? 신랑이랑 저랑 닮아서인지 면역력이 조금 약한 것 같더라고요. 어린이집에서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이 되면은 혹시 수두나 이런 거에 걸려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많은 노력에도 쉽게 재발하는 바이러스 질환, 과연 원인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바이러스성 질환이 좀 자주 생기는 편이어가지고 건강이 궁금해서 왔어요. 일단은 면역력 검사하는 방법은 피검사가 있고, 피검사는 저희가 NK세포 활성도 검사라고 해서 오늘 일단 그거를 진행해 볼게요.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하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 수치를 알 수 있는데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NK세포. NK세포 활성도가 낮으면 면역력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씨의 면역력 수치는 어떨까요? 면역력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NK세포 활성도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검사의 정상 수치는 500pg/ml 이상인데요. 환자분의 경우 40pg/ml 이하로 굉장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씨가 바이러스에 쉽게 노출됐던 원인은 바로 낮은 면역력 때문이었습니다. 결과가 생각보다 너무 안 좋게 나와서 조금 놀랐고요. 면역력이 안 좋아서 바이러스 질환에 잘 걸리는지 몰랐어요. 요즘에는 신종 바이러스들도 많아지니까 저나 가족들 건강도 많이 걱정이 되고요. 그녀의 말대로 세상엔 정말 많은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원숭이 두창 같은 새로운 바이러스가 나와서 너무 무섭고 애들 학교 보내기가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새롭게 생기는 감염병마다 백신이 있는 것도 아닌데 너무 불안해요. 바이러스라는 게 저 혼자만 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 가족들까지 같이 걸리니까 그게 가장 무서워요. 최근 확진자 수가 줄어들었지만 코로나 재유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신종 바이러스인 원숭이 두창까지 발견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종류에 따라서 다른 전파 경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제 호흡기 감염병 일으키는 코로나19나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비말 또는 이제 에어로졸 통해서 호흡기로 전파가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같은 경우는 이제 피부 접촉을 통해서 전파되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수칙들은 이제 손위생을 철저히 하는 부분들이고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이 매우 중요하고요. 본인의 건강을 잘 지키려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바이러스 면역력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바이러스 질환으로부터 벗어난 건강 고수를 만나봤습니다. 필라테스 센터를 운영하며 평소 활력이 넘치는 지영 씨. 어려운 동작도 가뿐히 소화해내는데요. 하지만 약 2년 전만 해도 건강 상태가 지금과 전혀 달랐다고 합니다.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어요. 피곤하면 또 면역력 떨어지고 하면 자주 구내염도 나고 혓바늘도 나고 그랬었거든요. 한번 걸리면은 한 일주일 이상은 갔던 것 같아요. 그 양치질 할 때도 따갑고 밥 먹을 때마다 불편하고 네 그랬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바이러스성 구내염. 그뿐만이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장꼬임 현상까지 있었거든요. 알고 보니까 면역력 저하랑 바이러스 장염 때문이더라고요. 목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여기 림프선이 부은 적도 있었어요. 지긋지긋한 바이러스 질환, 정말 견디기 힘든 나날들이었다고 하는데요.
면역력 높이려고 엄청 꾸준히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면역력이 높아서인지 코로나도 안 걸렸었어요. 네, 두 번 더 마시고 내쉬면서 2년 전과 달리 건강을 되찾은 그녀. 바이러스 면역력을 키운 지금 활기찬 일상생활을 보낼 뿐 아니라 건강 전도사로 활약 중입니다. 길게 내려오고 행복할게요. 건강한 그녀는 부러움의 대상인데요. 딱 봐도 건강해 보이시지 않으세요? 요새 감염병 때문에 걱정도 많은데 건강해 보이셔서 너무 부럽습니다. 옛날에 많이 아팠다고 들었는데 요즘 건강하시고 정말 최고예요. 그렇다면 바이러스 면역력을 높인 지영 씨만의 비결은 뭘까요? 윤씨야, 엄마 왔다. 지영 씨를 반겨주는 이분들은 누굴까요? 저의 사랑스러운 남편이랑 사랑스러운 아들이에요. 아이, 예쁜 송콩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집에 돌아온 지영 씨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주방. 식사 준비가 아닌 무언가를, 그렇다면 이게 바로 지영 씨의 바이러스 면역력을 높여준 건강 열쇠인가요? 지금 드신 게 뭐예요? 아, 이거 홍삼이에요. 아, 홍삼. 홍삼이요? 네. 건강 비결은 바로 홍삼이었습니다. 식약처에서 면역력 증진 기능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홍삼. 특히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홍삼 다당체 성분은 선천적 면역 담당인 대식세포에 존재하는 수용체에 결합해 세포 안으로 활성 신호를 보내는데요. 이를 통해 활성화된 대식세포가 침투한 바이러스나 세균, 암세포를 제거하는 물질을 생산하고 다른 면역세포의 도움을 받기 위한 면역조절 물질인 사이토카인을 분비함으로써 홍삼이 외부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고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지는 것입니다. 지영 씨 부부는 항바이러스 효과를 실제로 체감했다고 합니다. 제가 구내염이랑 바이러스 장염 때문에 예전에 고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이게 왜 온 건지 제가 알아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왔다고 하더라고요. 홍삼 먹은 뒤로는 이제 뭐 바이러스 장염이나 구내염 겪은 적이 없어요. 지금 엄청 건강해요. 저도 자꾸 아파서 알아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홍삼을 챙겨 먹고 있어요. 요즘처럼 이제 바이러스 감염병이 확산되는 시기에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꾸준한 홍삼 섭취로 활기찬 모습을 되찾은 지영 씨 가족. 윤수 어디가? 아빠 힘 진짜 세다. 집안일에 육아까지 그야말로 만점입니다. 일하시려 집안일도 하시느라 대단하시죠? 네, 엄청 힘들긴 한데 면역력 높이는 꿀팁이 있어서 괜찮아요. 어머, 비법이 또 있나요? 우리 마사지 하자. 이렇게 목 이렇게 하면은 여기 목에 긴 거 근육 보이지? 이거 쪼물쪼물하면 돼. 이렇게 쪼물쪼물 여기 길쭉한 목. 겨드랑이 톡톡톡. 겨드랑이 톡톡톡 톡톡톡 톡톡톡. 어때요? 효과가 있어요? 이거 하면은 피로도 풀리는 느낌이고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두 번째 방법은 뭘까요? 수건으로 온찜질 하려고요. 물에 적신 수건을 준비해 주시고요. 이렇게 지퍼백에 넣고 반 정도 닫아주시면 돼요. 네, 전자레인지에 넣고 자신에게 알맞는 온도로 수건을 데워 찜질 부위에 올려줍니다. 체온을 1도 높이면 면역력 5배는 좋아진다고 해요. 홍삼 섭취도 하고 운동도 하고 온찜질도 하면 면역력은 걱정 없어요. 이번엔 간식 준비로 바쁜데요. 지영 씨 가족은 간식 시간에도 홍삼을 빼놓을 수 없다고 합니다. 다른 것을 곁들이지 않아도 엄마, 아빠, 아이까지 홍삼을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서 홍삼과 예방 백신을 병행했을 경우 시너지 효과가 난다는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5살 아들도 빠질 수 없는 바이러스 면역력 사수. 집에 배가 지금 아이도 홍삼을
팥죽을 먹어요? 아, 네, 저희 아기가 얼마 전에 열은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이 있었거든요. 어린이집 생활을, 단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바이러스 감염병에 걸릴까봐 걱정이 돼서 면역력 높이려고 같이 챙겨 먹이고 있어요. 홍삼은 감기,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교 연구팀이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감염 시 홍삼이 세포 생존율을 증가시키고 바이러스 복제를 제한하며 폐로 전이되는 다수의 면역세포와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조절해서 항바이러스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홍삼이 생체 내 면역세포를 활성화해 폐렴구균을 퇴치하고 폐혈증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바이러스 면역력을 높인 지영씨 가족. 그래도 언제나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 애씁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 조건인 거죠. 출퇴근 시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은 접촉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나 와이프는 둘 다 자차 이용해서 출퇴근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다가도 주변 산책하거나 할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해요. 바이러스는 언제 어디서 이제 감염될지 모르니까요. 홍삼 섭취하시면서 면역력 높이시고 모두들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